분주해 보이는 이 녀석. 붉은 머리 오목눈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텃새죠. 지금 한창 둥지를 짓는 중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뛰어난 건축가입니다. 녀석의 부리는 훌륭한 연장이 되죠. 나무 줄기를 아주 정교하게 벗겨냅니다. 주변 곳곳을 탐색하며 둥지에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느라 분주합니다. 부리를 이용해 마른 풀잎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엮어갑니다. 둥지 재료는 거미줄로 이어줍니다. 거미줄은 가볍고 탄력이 좋죠. 녀석의 둥지 짓기는 며칠간 계속됩니다. 둥지는 태어날 새끼들의 안전한 요람이 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둥지가 완성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녀석은 벌써 몇 시간째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대략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는데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뻐꾸기는 자신의 새끼를 키우지 않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랑성 조류입니다. 녀석이 찾고 있는 숙주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딱새와 같은 새들이죠. 뻐꾸기는 2개에서 4개의 알이 있는 둥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둥지에 하나면 들키기 십상이고 4개 이상이면 포란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뻐꾸기가 재빨리 알을 하나 없애고 이미 제 알을 낳아놨습니다. 뻐꾸기의 알과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둥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다른 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어미가 둥지 속 알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의심을 하던 어미가 결국 둥지에 들어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암수는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어미는 이렇게 12일에서 13일 동안 알을 품어줍니다. 어미가 알 껍데기를 먹고 있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것이죠. 뻐꾸기 새끼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시간 일찍 태어났습니다. 첫 새끼를 위해 사냥에 나섭니다.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 애벌레는 완전 식품이죠. 아직 다른 형제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먹이는 모두 녀석 차지입니다. 어미는 계속 알을 품습니다. 남아있는 알과 새끼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죠.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으면서 새끼들이 태어나길 기다립니다. 알 하나가 또 깨어났습니다. 두 녀석 앞에는 불행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새끼들도 어미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미가 들썩들썩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이제 녀석이 본성을 드러낼 때입니다. 알과 새끼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어미가 황급히 막아봅니다. 녀석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 사이 한 녀석이 또 태어났습니다. 일은 점점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어미가 먹여야 될 식구가 3마리로 늘었죠. 형제가 둘이나 태어났지만 어미가 주는 먹이는 혼자 독식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생존 전략. 둥지 안에 모든 알과 형제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다리와 날개 쪽지에 잔뜩 힘을 주고 알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발달된 날개 축지는 손처럼 사용됩니다. 드디어 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평평한 등이 이럴 때 제 몫을 합니다. 어린 뻐꾸기 새끼에게 알 하나를 밀어내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끼 뻐꾸기는 본능에 충실할 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리에 힘을 주고 구속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구속으로 몹니다. 새끼 붉은 머리 오목눈이로선 당해낼 재간이 없죠. 새끼 뻐꾸기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집니다. 이제 둥지 안은 녀석의 세상입니다. 뻐꾸기가 탕란을 하는 순간 새끼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죠.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돼 죽음을 맞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새끼 뻐꾸기는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은 갈퀴 같은 깃털,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입안이 오렌지 빛깔을 띠는 것은 어미의 먹이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연신 먹이를 날라보지만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녀석에겐 포만감이란 없죠. 주둥이를 흔드는 건 먹이를 달라는 신호죠. 녀석은 내내 어미에게 보챕니다. 입안에 먹이가 들었는데도 보챔을 계속합니다. 이 시기에 어미는 사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녀석의 식탐은 끝이 없습니다. 먹는 양만큼 배설물도 엄청납니다. 태어난 지 3주, 새끼 뻐꾸기는 훌쩍 자라 있습니다. 이미 둥지에 꽉 찰 정도입니다. 거미줄로 엮은 둥지는 탄성이 대단하죠. 붉은 머리 어목눈이가 만든 견고한 둥지가 있어 새끼 뻐꾸기도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모든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가 이런 불행을 겪는 건 아니죠. 20, 30개의 둥지 중 하나 정도에서만 탕란이 이루어집니다. 어미로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알에서 깨어난 순간 재새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정성으로 키워 이제는 둥지가 모자라 밖으로 나올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숲속으로 옮기고도 약 보름가량 스스로 사냥할 능력이 될 때까지 어미에게 의지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내년 봄 다시 이곳을 찾겠죠. 그리고 제 어미가 그랬듯 남의 둥지에 알을 낳겠죠. 자연의 시간은 그렇게 되풀이됩니다.